12시 정보 데이트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역사회 정보와 화제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. 시애틀 한인회 홍연선 회장이 한국에서 열린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 후 최근에 귀국했습니다. 오늘은 홍연선 회장과 함께 정보 데이트를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자, 한국당에 이제 가을철 좋은 계절에 한국을 방문하셨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녀오셨어요? 아, 제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 날 돌아왔습니다. 10월 11일까지요? 네네. 네. 한국이 어떻습니까, 지금? 한국이 네. 저는 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것보다 네. 굉장히 편안하고 다들 열심히 사시고 계십니다. 네. 네. 정치는 시끌시끌해도 시민의식이 아주 제대로 된 나라 같아요, 한국이요. 그럼요. 네. 네, 시민들이 건강하면 나라가 건강하다 하는 게 저도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. 자, 세계 한인회장대회가 이제 매년 한 번 열리나요? 매년 한 번 열립니다. 한 번 열려요. 네. 네. 이번 어느 정도 규모로 열렸는지요? 이번이 11회고요. 아, 규모가 요번은 굉장히 컸습니다. 네. 아, 요번은 특별히 또 그, 러시아에서. 어, 고려 민족이 고려인들. 예, 많이 오시고. 아, 그래요? 중국서 또 특별히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. 요번 규모가 제가 4년째 참가하는데. 네. 아, 제일 큰 걸로 생각합니다. 얼마 정도나 보입니까? 700명 정도 700명. 오셨습니다, 외국에. 한인회장만 네. 700명이 넘는 건 네. 대단하군요. 대단했죠. 네.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제가 저는 한인회장이 아니니까 한 번도 네. 가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그 이제 그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네. 뭐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. 아, 참 그 어떤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네. 미팅입니다. 이리 재외동포가 아, 정부와 함께 서로 의논을 할 수 있고 질문을 할 수 있고 네. 또 편안하게 또 개인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또 질문을 할 수 있게 그런 그 규모입니다. 그리고 오.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. 재외동포들한테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 표시를 하시고 재외동포가 또 그리고 재외동포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갖다가 아, 한국에다 줄 수 있다 네. 그런 말씀하시고 또 그걸 또 그렇고 또 재외동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그 우리한테 해주시겠다 뭐, 네. 뭐 교육적으로 또 외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겠다 이런 네. 말씀도 하셔가지고 참 좋은 미팅이었습니다. 기대를 해볼 만하네요. 뭐 혹시 홍 회장님이 뭐 제안을 한 적은 없는지요? 저는 네. 사실 뭐 네. 한국말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네. 뒤에서 듣기만 하고 아하. 적고 그러기 바쁩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는 한국에 학교 다닐 때서부터 좀 이런 네. 때 좀 나가는 데는 좀 부끄러워하고 한국말은 어렸을 때 오셨으니까 한국말은 좀 빈약하시지만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. 그 대신 이제 제가 아는 홍 회장님은 5개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시는 뭐 그런 5개국까지는 또 아니지만 실력자이시고 그래도 딴 나라 네. 말 몇 마디 합니다. 네. 아, 영어를 하기에 더 자연스러우시고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좀 편하죠. 조금 그렇죠? 더 편하죠. 제가 네. 한국 특별히 뉴스 같은 데 보면요. 네. 그 아래 그 약자 한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? 아하. 그거는 전 읽으면 까만 글의 그 그렇죠. 하얀 바탕입니다. 그건 모르시죠? 네, 모릅니다. 네. 자, 이 지역에 뭐 제가 알기로는 포르투갈어를 하시는 분이 흔하지 않은데. 네. 한인회장이 네. 하시잖아요. 네, 예. 네. 네. 포르투갈 사용할 때가 몇 나라 없습니다. 근데 그래도 옛날에 포르투갈이 많은 세계를 점령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지금도 브라질이 포르투갈어 쓰죠? 네, 브라질 포르투갈 말하고요. 네, 저 네. 사우스 아프리카, 남아프리카에 또 여러 나라 포르투갈 말하고. 네. 네, 네. 어떤 발음인지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. 한번 포르투갈어 해보세요. Muito prazer de ver todos vocês aqui. 네. 하여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엔 이제 어떤 주제로 세계 한인회 회장 그 대회가 열렸는지 그 주제도 얘기해 주시고. 네, 주제가 네. 이 통일에 대해서 통일. 우리가 우리 재외동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주제가 또 어떻게 하면 또 우리 차세대들한테
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. 네. 그거에 대해서 또 제안도 하고요. 통일적으로 포커스가 쓰였군요. 자, 오늘 그 정보데이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. 이 시간은 라디오로만 방송되지 않고 보이는 라디오로 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홍연선 회장님 한국 갔다 오셔서 얼마나 살찌셨는지 보시려면 유튜브.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면 접근이 가능하고요. 페이스북.com으로 들어가시면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이 생방송 모습 비디오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통일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뭔가 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모아졌는지 궁금하네요. 네, 그 아시지만 통일이 돼도 평화적으로 돼야 된다. 전쟁은 네. 안 된다. 그걸 갖다가 확실히 우리한테 느끼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네. 그 미팅에서도 그렇고. 그게 이제 방침인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 노덕한 민주평통 시애틀협회 네. 회장 인터뷰를 했는데요. 이분 역시 통일은 되되 이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. 그렇죠. 안 그거 되죠. 강조하더라고요. 우리가 저 시리아를 봤지 않습니까? 시리아를 네. 보세요. 맞아요. 뭐 다 부지어놓고서 통일돼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? 네. 아무것도 안 되죠. 저 사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뭐 사실 전 세계 지구 면적으로 보면 아주 보잘것없잖아요. 작잖아요. 그럼요. 그건 뭐 거기다가 폭격을 하고 그러면은 다 그냥 뭐 한순간에 무너지죠. 그 전쟁은 맞습니다. 안 된다는 거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통일은 돼야 된다. 통일은 절대 돼야 됩니다. 근데 지금같이 김정은이 저렇게 날뛰는 그런 저 사람 그 상황 속에서 통일이 언제 될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. 저는 통일이 빨리 되리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외로. 아, 북한이 이걸 갖다 이 정책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. 네. 국민들이 배고프고 국민들이 지금 다 딴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. 이 정책을 아무리 누르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맞아요. 언젠가는 이 북한이 자체적으로 뭔가 그럼요. 달라지는 뭐가 있지 않겠느냐. 네. 뭐 극단적으로 윤여한 목사 같은 분인데 김정은이가 네. 뭐 자기 삼촌처럼 그런 네. 결과를 맞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한인회장 대회에 갔다 오시면서 뭔가 좀 느끼신 거 소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네. 네. 소감은요. 이런 회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걸 또 느꼈고요. 또 우리가 거기서 또 이 서북미에서 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저 네. 박석영 회장님, 조승주 이사장님, 신원택 회장님도 거기 오셔서 우리가 다 느꼈는데 우리가 네. 앉아서 얘기했지만 이 참석하고 대표한다는 게 중요하다.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힘이 미국에 있다. 네. 이걸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한국으로 봐서는 전 세계 뭐 700여 명 우리 한인 회장들이 네. 한국의 그 전진 기지가 아닌가 전 세계에다 파병한 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죠. 우리 한국적인 거를 주류사에 알리고 또 주류사의 문제를 또 한국에다 알릴 수 있는 그럼요.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인 회장 대회를 잘 운영하면은 국가적으로 큰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자, 무슨 그 본인이 볼 때 뭘 배우셨다고요? 저는 그 뭐 네. 배운 게 딴 거 없습니다. 네. 이 딴 회장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토론을 하면서 딴 한인회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한인회가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한인회관 문제도 딴 한인회가 다 겪고 있구나. 우리만 겪는 게 아니로구나. 다른 데도 그래요. 네. 아주 힘든 게 그 구하시고 힘들게 메인테인하고 네. 그리고 우리는 저 시애틀은 그래도 딴 도시에 비해서 아 그래도 우리가 조금 고생은 했지만 네. 아 우리가 그래도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딴 네. 데보다 낫구나 네. 그렇게 느꼈습니다. 네, 참 그 한인회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홍영선 회장이 이제 그런 한인회관 문제점 일어난 문제를 많이 좀 잘 정돈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? 네?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? 한인회관을 지금 다행히도 한인회관이
반 정도를 세를 주고 있습니다. 아, 거기서 네, 세를 주고. 세가 나오기 때문에 네. 한이 회관을 경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직 밸런스가 좀 남아가지고 네. 아, 다음 나오시는 회장님께서 이제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네. 그걸 페이오프하시고 될 수 있으면 좀 중심적인 장소에서 아, 회관을 갖다가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네.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갖다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자,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근데 이제 홍현선 회장께서는 지금 두 번 한인 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4년이 갔네요. 네, 4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정관으로 보면 자, 두 번 이제 연임하시면 끝나는 거죠? 네, 연임하면 끝납니다. 네. 한 번 더 할 수가 있는데. 네. 아, 저보다도 더 잘하실 분이 다행히도 아, 많이 나오신다고 하셔 가지고 아, 그래요. 저는 참 즐겁습니다. 기쁩니다. 네. 자, 그래서 새로운 이제 내년도 한인회장 선거가 이제 이미 공고가 됐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? 구성이 됐습니다. 어떻게 만들어졌나요? 네, 선거관리위원회가 아, 이번은 그 한원섭 회장하고 네. 김정열 회장님, 제니퍼 남, 박기훈 건물관리회장님 네. 그리고 고영학 부회장님이 아, 관리위원이 되셨습니다. 선거관리위원들이요. 네. 네, 이분들이 또 새로운 한인회장을 잘 뽑아주시라고 믿고 언제 그 실시됩니까? 새 회장 선거는? 아, 지금 그 후보자들이 아, 추천 서류는 다 갖고 가셨고 네. 아, 그게 12월 1일까지 12월 1일? 네, 5시까지 그 회장단하고 이사장단 그 러닝메이트 그 그걸 갖다 짜셔 가지고 네.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. 그날이 그렇군요. 마지막 날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 공탁금도 좀 예전보다는 좀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. 좀 많아졌습니다. 얼마나 네. 됩니까? 회장 하려면 공탁금이? 아, 회장 이사장 뭐 다 합쳐 가지고 아, 16,500불입니다. 16,500불. 한제 러닝메이트 전체를 합쳐서. 네, 다 합쳐서. 아, 네. 그렇군요. 자, 새로운 회장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. 아, 정말 양심적인 그리고 또 공정하게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새로운 한인의 또 이사장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홍 회장님도 이제 4년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려면 뭐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4년 동안 이것만은 잘했다 아니면 뭐 이거 잊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거 없으셨나요? 특별히 4년 동안 잘했다는 건 없습니다.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한인회가 정말 믿을 수 있는 한인회, 동포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한인회, 저는 그것만 하면 네. 그래도 내 한 일이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. 믿을 수 있는 한인회, 신뢰받는 한인회로 정착을 하고 그걸로서 아주 물론 그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대개 어떤 분들은 나 한인회고 너 꼴보기 싫어서 뭐 누구 꼴보기 싫어서 회비도 안 내 그러더라도 있는데요. 저도 말 많이 들었습니다. 네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저분이 한인회장을 하고 저분이 이사장을 하면 나는 이게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것만 해도 한인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도 뭐 매년 그 시페어 행사하는데 네. 공을 많이 들이셨죠? 많이 했습니다. 네. 한번 돌아가 보세요. 생각 좀 해보세요. 네. 제가 그 말씀드리면 이제 4년 정도 하니까 한 길에서 지나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그 정말 마트에 가거나 네.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인사를 드립니다. 그 말씀하시는 그 중에 하나가 저한테 그 격려를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죠. 네. 계속 이렇게 잘 끌어가라고 그리고 정말 동포사회 봉사하는 걸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한인회가 네. 되게 하라고 많이 격려를 해주십니다. 그래 주신 분들이 계시군요. 그래서 저는 그 아시지만 조그만 도시 우리 뭐 조그만 도시라고 그러면 뭐 에버렛, 린우드, 버터, 네. 쇼라인 이런 데 다니면서 거기 그 시장님들을 만나면서 한국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 도시를 도와주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동포사회에서 조금 더 힘을 갖다 더 줄 수 있나 네. 그래서 그 투표하는 데 대해서 조금 많이
운동을 했습니다. 아하. 투표를 갖다가 투표권은 많은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투표를 안 하시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권인 가지신 분은 특별히 그 투표권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. 네. 그래야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우리 한국 동포사회에서 힘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번 11월 달에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. 이번에도 보니까 홍윤선 회장께서 그 머키티어에 나오신 제임스 유 네네네. 후보도 적극 지원하고 계시죠. 그분도 또 출연하고 하여튼 뭐 네, 한국, 저쪽에 또 그 워싱턴 주 상원에 출마한 이진영 후보. 네, 그분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. 네. 네.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말씀한 대로 유권자 등록들 하셔야 되겠고 투표도 빠짐없이 하시고 또 보다 많은 우리 한인들이 이 리더로 좀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거. 그럼요. 못지않게 중요한데요. 왜 투표를 해야 되는지 한번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리가 무슨 일이 나든지 우리 옛날에 봤잖습니까? LA 폭동이나 이런 거 났을 때 우리 사회 안에서 대표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. 그 대표할 사람이 있으면 무슨 큰 일이 나든지 조직이 만들어집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대표를 갖다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. 우리가 딴 소수민족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. 네. 우리 인구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전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계속 일을 하고 특별히 한국 그 시민권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. 네. 자, 투표 하기 위해서 유권자 등록을 또 먼저 하셔야 되고 네. 유권자 등록하고 계셨다고 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반드시 또 투표를 하셔야 돼요. 집으로 온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하시고요. 사실은 뭐 투표장까지 가지 않고 집으로 다 오는데 네, 편안하게 그걸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. 영어 몰라도 네. 뭐 저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손주들 불러서 이게 네네. 뭐냐 물어봐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요. 네. 그럼요. 그게 투표 못 안 했다 하는 거는 그런 핑계에 불과하고 네. 정말 한인들이 투표율이 뭐 20% 뭐 25%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부끄러운 네. 현상인 것 같습니다. 이번 기회에 이제 우리 홍 회장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후보들도 격려하고 또 유권자 등록 권유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꼭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참 잊지 못할 사건도 있고 잊지 못할 사람들도 있겠고요. 뭐 그런 거 한번 뭐 네.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. 많습니다. 저 그 많은데 사실 이렇게 지내보면 사고난 걸 더 기억합니다. 아 그렇죠. 그 네. 도움 받은 것보다도. 근데 제가 한 가지 뭐 그 전에 맨 처음에 회장 되자마자 그 해 버스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? 그때 네. 또 그래도 회장이라고 또 아이다호 주의 그 회장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좀 도움을 청하고 네. 오레곤 회장님한테 청해가지고 또 도움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서 부탁은 했지만 그분들이 잘해 주셔가지고 예. 다시 돌아오셔갖고 아픈 분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잊지 못하고요. 또 시페어에서 저는 시페어 3년 동안 물을 날랐지 않습니까? 임원들하고 뭐 심부름 하시고 예, 그거 할 때 네.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네. 이렇게 방문 왔다가 고국의 이런 그 풍물놀이를 보고 자랑스럽게 그 시애틀 시민들이 막 박수치고 할 때 한국에서 방문 오신 분이 예, 방문 네. 오신 분이 그래갖고 직접 저한테 천불을 갖다가 이렇게 쓰라고 한의를 쓰라고 주셨을 때 저도 정말 눈물로 감동 먹으셨네요. 감동했습니다. 그런 경험하면 정말 네. 시피어 하는 게 보람 있구나. 그렇군요. 네네. 네. 제가 아는 우리 또 홍윤선 회장께서는 이제 한인회관에 어떤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? 그 문제를 아주 그 힘들지만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그 난관을 극복한 그런 또 공로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이, 네. 네. 여러분들이 다 옆에서 네. 그리고 또 아시지만 저는 제가 역대 회장님들
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아, 특별히 저 서영환 회장님 네. 계속 저와 지금도 봉사활동하시죠? 계속 봉사하시고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이번은 또 특별히 또 한원서 회장님이 네. 이 그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선거 때 좀 시끄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그래도 한원서 회장님이 계속 선거 이걸 갖다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문제가 없이 처리해 주셔서 아직도 뭐 한원서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이 5번도 그 안에서 출마되셨습니다. 추첨되시고 하셨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. 뭐 뚝심이 좀 있는 분이시죠? 네. 그분이. 아주 네. 정확하시고 조금 정말 빼쪽하시다는 말씀을 듣는데 네. 그게 필요합니다. 우리 원칙을 사회에서. 지키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원칙으로 하시는 네. 분이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자, 한인의 발전을 위해서 뭐 단체나 우리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게 한마디 하시죠. 저는요. 정말 4년 동안 한인회를 지켜주시고 정말 한인회를 사랑해 주신 정말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특별히 스노우미시 노인회, 네. 한국 노인회, 통합 노인회, 행복 노인회 여러 노인회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. 저를 갖다가 항상 따뜻하게 대접해 주시고 뭐 한 건 없는데 계속 뒤에서 스포트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한인회가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되려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동안 또 노인회에서도 열심히 에버랜 뭐 이런 데서 도와주신 행복노인회 회장도 하셨고요. 네. 정상균 선생 같은 분이 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네.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.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는 분들이 일찍 가시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홍윤선 회장님 나오셨는데요.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이 아직 못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오후에 비디오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. 유튜브.com으로 들어가셔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거나 페이스북.com에서 영어로 라디오 한국을 찍으시면 다시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 금년 말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거죠? 네, 금년 말 네. 임기가 되고 또 큰 잔치가 남았지 않습니까? 아리랑의 밤이 남아있네요. 아리랑 밤 이번 50년째입니다. 금년이요? 네, 금년이 50년 좀 큰 잔치입니다. 네. 그래서 이번에 좀 크게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말 동포 여러분 정말 가족과 함께 모시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 네. 오키 씨를 갖다가 초청했습니다. 오키 씨가 와요? 네네. 네. 반갑네요. 네. 네. 아리랑의 밤 언제 있습니까? 네, 12월 2일. 네. 요번 그 형제교회에서. 네, 네, 모이기로 되어 있습니다. 기다려보겠습니다. 아마 네. 우리 홍윤선 회장의 마지막 작품이 네. 12월 2일 날 열리는 아리랑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동안 녹음 많으셨고요. 네.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예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